열리자. 가자. 아우 춥다. 저 그쪽으로 가는 거야? 우리가 장난이 아니거든. 야, 어디로 가야 돼? 출렁다리? 아니 아니야. 아 이쪽 그거 왜 진입해야 될 거? 새해는 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. 끝나도 로또 한 팩 할까? 타이저 무조건 써야지. 해돈이 봤는데. 끝내야지. 야, 명소 어디 있어? 야, 이 정도. 온다. 오케이. 됐어. 아, 뭐야. 하. 근데 내가 눈이 안 좋아서. 돌리면 돼. 자, 여기는 어디? 여기는 울산? 대왕? 울산. 대왕? 대왕. 암. 대왕암. 왜 왔지? 일출 보러 왔지. 복권을 달라고. 야, 대왕암이. 큰 암이잖아. 그치. 말 그대로 대왕암. 어. 사실 의미는 저기 저 구글이 가면 다 나와요. 그 새해 맞이해서 일주일 보러 와서 소원도 빌고 오늘 소원이 뭐라 그랬죠? 로또. 야,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로또다. 그래서 올한해는 구독자 여러분이나 우리 또 김이, 현장이 행복하고 원하는 거 다 잘 되기를 기원할게요. 우리 기원은 뭐다? 로또다. 아니 구독자하고 애청자분들도 올해 롯데 꼭 로또 꼭 동점 당첨되세요. 지금 10번씩 있나? 있나? 추워서 입이 얼었어. 발음이 잘 안 돼. 너 코 빨개. 자.
뭐 인사 다 한 거 아니야? 그렇다. 한번 하나 둘 차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합시다. 하나 둘 셋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가자. 순대국 먹으러 가자. 아 추워. 내가 들까? 괜히 내가 맞았다가 뭐라 그럴까 봐. 또 망가뜨리려고? 아니 비싼 것도 되게 있어. 아까 봤더니 형들 핸드폰을 찍는 게 더 이쁘더라 일출은. 저 카메라 찍는 것보다 내 보기 훨씬 더 이쁘더라. 아 거기 소주도 팔죠? 아. 야 나는 못 마시잖아. 안전할까요? 형 마이크 들어와? 어. 나와? 어. 될 것도? 자. 네. 아, 짠.
아우. 좋은 데 와서 좋은 거 먹는데 괜찮죠? 그리고 좋은 데이도 먹고. 좋은 데가 좋은 날 아니요? 맞잖아. 좋은 데이, 데이 날. 오늘 형님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데이입니다 오늘. 확실히 세우수하는 마음이 나는 게 맞네. 아니, 아니. 사장님 잘 보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맛있게 먹고 싶네요. 사장님 의리가 없어. 이거 아까 샀다야 누구야? 네? 이거 이거 머리 밑에. 의리? 네. 강아지가 다 먹어야지. 누구 좀 먹어야지. 아니 두 개 먹어야 되는데 다섯 개 아니야. 아 그거 다 달달린 거? 뼈 달린 거? 네. 찍은 고기를 바로 봐. 아. 네. 소고기를 바로 데려가 버리시거든요. 네. 아 그러니까 아. 우와 그러네. 일단 희창이 형 때문에 울산도 오고 아, 하지만 예약은 또 우리 형이 했지만 이번 형이 했지만 잘 웃죠. 기가 막혀. 야 나 우리 울산 간다 그럴 때 울산 볼 데가 아무 데도 없다 그랬는데 난 네. 울산 처음 와봤는데 그냥 처음 온 게 대왕암 아. 너무 좋아. 맞아 나 되게 잘 해놨잖아. 뭔가 좀 느낌 있고 어디 딴 데 가면 막 지저분한데 여기는 되게 깔끔하네. 어떻게 보면 태종대 느낌하고 또 부산 태종대 느낌하고 비슷해. 딴 데는 이제 그냥 머리를 바라보는 게 태종대는 가까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태종대처럼 이렇게 사이드로 둘레길 있으면서 맨 끝에 회 그거 파는 데 있고 해녀 아지만을 파는 데도 있고 아니 내가 보기엔 태종대가 그냥 갔다 되게 올라오기 힘들잖아. 여기는 딱 좋잖아. 한 15분 거리로 왔다리 갔다리 딱 좋대. 딱 좋아. 출렁다리도 만들어 놓고 출렁다리 언덕다리야. 출렁다리 그리고 대왕교도 있고 아까 형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거 아까 근데 우리가 왜 거기를 그 출렁다리 못 갔냐면 아까 형 말이 맞는 거 같아. 출근을 안 한 거야. 그 직원이 출근을 안 해서 우리가 너무 일찍 온 거지. 뭐 그런 거죠. 그런 느낌이죠. 어쨌든 형 오늘 아유, 음식도 맛있고 그거 아, 형들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네. 어제 새벽에 만날 때도 되게 반가웠어요. 오랜만에 만나서. 나 깜빡했어. 왜요? 기영이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기영이 차 타고 있잖아. 제가 머리를 많이 쓴 거예요. 형들 힘들게 안 하려고. 나 순간 원래 그랬어요. 왜냐면 거기까지 언제 들어가? 그냥 오는 거하고 그럼 일산 들렀다 오는 거하고 기본 5시간 반이야. 시간이 엄청나죠. 다 형들 생각했어요 제가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올해 하시는 일 다 잘 되세요.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. 아, 그거는 코로나에다가 팬데믹에다가 그렇긴 하지. 훨씬 머리도 찍혀서 이렇게 떨어지고 눈을 왜 이렇게 올라? 무슨 책임이야 이게? 사실 사는 게 좋아져야 되는데 많이 힘들죠. 또 대부분 다들. 많이 사는 거지? 뭐야?